1973년 10월 시리아군이 침입한 골란고원을 시찰하는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다얀. 아군 기갑부대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암울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동안 패배해 본 적 없던 이스라엘. 승리에 대한 자만심이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열강이 떠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약속의 땅이라 생각한 유대민족은 수천 년 방랑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아랍 토착민들과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는 뜬금없이 굴러온 돌이나 마찬가지였죠. 1967년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단 6일 만에 기적적인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골란고원과 요르단강,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거대한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면서 막대한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아랍 연맹 중 시나이 반도까지 빼앗기면서 유독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했던 이집트. 1970년 아나르 사다트가 이집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 철저한 준비 끝에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시련을 맞이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총리, 강철의 칠순 할머니 골다메이어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5일 He wants to meet tonight. His warning of war. Why do you trust this man? He knows everything. And he says war is coming. You're right, there is something. 골다메이어 총리, 이집트의 전쟁 준비 정보를 보고받게 되었죠. 이튿날 10월 6일 골다 총리는 급히 군 강요들을 소집합니다. 중동 전쟁의 영웅 모세 다얀 국방장관, 엘리제이라 정보국장, 다비드 엘라자르 참모총장이 소집되었는데, Marwan says the attack will begin around sundown. Right, we have less than 12 hours to prepare. 아시라프 마루완,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집트 최고 지도부에 심어둔 스파이.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경고를 보고하긴 했지만 그동안 이집트는 전쟁을 할듯 말듯 밀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기만해왔었죠. 당연히 이 군 강요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먼저 모세 다얀 국방장관, If Sadat had given a signal for war, we would have heard it. 그리고 엘리 제이라 정보국장, The Egyptians need the Russians to operate the semi-missiles. Without long-range bombers, any Egyptian attack will fail. 우리에게 벌써 세 차례나 박살이 났던 아랍 국가들, 이번에도 감히 덤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반면 다비드 엘라자르 참모총장, Egyptians and Syrians have nearly a million men on our borders. We've been surprised. We must attack now.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래도 적들이 국경에 집결해 있으니 당장 예비군 동원령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60,000 troops. Any more will be seen as an act of aggression. I need 200,000. I suggest we mobilize 120,000 troop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하지만 오늘은 유대교의 대명절 욤 키푸르. 이런 신성한 날에 감히 병력을 소집할 수나 있을런지. It is the perfect day to attack. 그렇게 골다 총리의 이스라엘은 일단 12만 병력을 소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겠죠.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Few minutes ago, the Syrians began removing the camouflage netting from their guns. The canal, the Egyptians are cutting channels through the sand barrier in preparation for crossing. 예, 대책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북쪽에서는 시리아군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심차게 쌓아놓은 모래방어선 바레브라인. 이집트 특수부대는 그 거대한 모래방어선을 소방펌프를 동원해서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불과 2시간 만에 돌파한 것이었죠. 암울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강요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Egyptians are shelling across the canal. Syrian jets are bombing Golan. 양 방향에서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지 고작 6년 만에 네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We place our trust in you. Then teach our enemies a lesson they'll never forget. We will tear them limb from limb. 일단 골다 총리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대국민 TV 연설을 준비합니다. The Egyptian and Syrian armies launched an offensive against Israel. The enemy suffered serious losses. For several days, the Israeli intelligence services have known that the Egyptian and Syrian armies
were preparing for a combined attack. 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그러는 동안 모세 다연 장관은 시리아군이 공격하는 골란 고원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시리아군을 오체 분시해주겠다던 모세 장관. 참담하게 격파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갑 부대. 오체 분시되고 있는 쪽은 아군이었죠. It's Armageddon. We lost the north. 백전 노장의 베테랑 군인도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We lost around 80-100 tanks. The whole division is gone. I offer you my resignation, God. 예, 단 몇 시간 사이에 그 자신만만한 기세를 완전히 상실한 모세 다연 장관. Dayan is finished. Take no orders from him. You are in full command now. 이 정관은 달라진 시리아 기갑 부대는 수백 미터 전방의 이스라엘 전차를 정확히 타격하면서 이스라엘 기갑 여단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개전 이틀 만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르단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죠. 게다가 남쪽 시나이 전선 상황, 이집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당황한 이스라엘군. We have failed to stop the enemy crossing the canal. The air force has been hit very hard. Most pressingly, the strong points are surrounded. 이스라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집트군을 몰아내기 위해 2개 기갑사단을 투입합니다. To relieve the strong points and drive the Egyptians back across the canal. 하지만 이집트군은 그동안 수없이 좌터지면서 이스라엘군의 기갑전술을 모두 학습한 상태였죠. 호기 있게 반격하는 이스라엘 기갑사단. 그런데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괴멸되고 있는 기갑사단 병사들의 처참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과 알라의 요술봉으로 무장한 이집트군. 이스라엘 기갑부대에 맹공격을 가하게 되고 개전 이틀 만에 이스라엘은 골란 전선과 시나이 전선에서 무려 800여 대의 전차를 잃고 말았습니다. I lost another 13 Phantoms and 9 Skyhawks. At this rate, 3 maybe 4 more days and I'm out of the fight. We still have 400 boys trapped in the fortresses along the canal.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처음 겪어보는 절망적인 상황. 그동안의 연전 연승이 방심이라는 도구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But for some reason, they have not pressed forward. Maybe they're short of fuel or they don't have orders. I don't know. 북쪽 전선을 신나게 돌파하다가 갑자기 진격을 멈춘 시리아군. 처음 맛보는 승리가 낯설었던 것일까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스라엘 동원 기갑 부대의 총 공세로 시리아군을 몰아붙이게 되죠. What's the position on the Golan? We pushed them back to the ceasefire line. The Syrians are close to collapse. 게다가 이집트군 마찬가지. 애초에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군을 시나이 반도에서 몰아내고 스웨즈 운하를 회복하는 것. 더 이상 진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전쟁을 끝낼 생각까지 있는 듯 했는데, 하지만 그동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이스라엘. 제대로 정비된 전차 부대로 반격을 시도하고 이집트군 전차 250여대를 파괴하면서 공세여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이집트군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Once you cross the canal and cut them off from the rear. Would that work? 아리엘 샤론 소장. 약간 무모하지만 저돌적이었던 인물. 샤론 소장은 스웨즈 운하를 건너서 이집트군 후방 공략 작전을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The second Egyptian army is here to the north. The third army here to the south in the middle. I push north, spreading panic. 당연히 궁색한 살림살이에 모두들 반대하는 분위기. 그런데 Sadat is the first Arab leader to defeat the Jews in battle. So he's feeling euphoric. 골다 총리만이 이 무모한 작전을 승인하게 되죠. For that, they will make you prime minister. 기분이가 좋아 간식을 챙기는 샤론 소장. 개전 3일 만에 수많은 병력과 거의 모든 화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있는지 없는지 모를 핵까지 들먹이는 뜬소문이 돌게 되자 미국은 이스라엘이 급발진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The American convoy is here. 10월 14일 미국은 이스라엘을 달래주듯 군수물자를 공수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긴박한 상황. 정말 그대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막대한 물량의 전차와 항공기, 정밀 유도병기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The Egyptians are falling right into our trap. They're crossing the plain in front of the canal.
그렇게 아리엘 샤론 소장의 부대는 전차나 포병 지원 없이 딸랑 보트에 보병만 싣고 도하 작전을 시작하는데 이집트군의 치열한 공격을 전해듣는 상황실. 전투씬 하나 없이 박수로 퉁치면서 도하에 성공하는 샤론 소장의 부대. 그렇게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반격은 시작되었죠. 아무리 처먹고 있다 한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0월 16일 스웨즈 운하를 돌파한 샤론 소장. 곧이어 신속하게 후속부대가 연이어 투입되면서 운하에는 가교가 설치되고 순식간에 이집트 제3군을 포위하게 되었죠. Suez from the Cairo road somewhere near here, kilometer 101. You mean the entire third army would be cut off? How many men in the third army? About 30,000. 이 3군만 경멸하면 그동안 이집트군에게 당했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자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상실을 우려했던 미국. Henry Kissinger's presidential jet landed at Lod International Airport in Tel Aviv late this afternoon.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총리 관저에서 골다 총리를 만나고 휴전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The Saudis have cut off our oil. Crude has jumped from $4 a barrel to 12, so you can see that the American people will pay a high price for supporting Israel. Which is why we need the ceasefire agreement. 그리고 그 스웨즈 도하 작전에 대해 직접적인 요구까지 하게 되죠. Any attempt to encircle the Third Army will bring the Soviets into the conflict. You understand? 이집트군 진격도 저지한 마당에 괜히 불필요한 구조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You are to open a humanitarian corridor to the Third Army, Golda. We cannot allow 30,000 men to die of thirst.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더 집요하게 이집트군을 몰아붙인다면. 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었죠. I have a message from Sadat. He's offering direct talks as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Golda. He's recognizing Israel. 예, 그동안 이스라엘을 굴러온 돌 취급하던 이집트였지만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3년 10월 23일, 다급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면서 16일간 진행됐던 4차 중동전쟁, 요음 키프르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을 모두 격퇴하긴 했지만 개전 초기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리면서 더 이상 중동의 강호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이집트는 스웨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를 되찾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국가 서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듯 서방 세계는 오일 쇼크라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돌적으로 스웨즈 운하를 돌파했던 아리엘 샤론 소장,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훗날 이스라엘의 11대 총리로 취임합니다. 승리에 대한 자만심과 평화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불러왔던 비극, 골다 메이어 총리가 겪었던 용 키프르 전쟁 16일간의 긴박했던 이야기, 골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